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어떤 얘기를? 역시 옛날의 옛적에. 옛날의 옛적이 2탄인가요? 네. 요즘 다들 심신도 지치고. 네.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로. 재밌는 이야기? 네. 결혼들도 늦고 성도 자유롭고 요즘들은 네. 뭐 애를 가졌다가 뛰고 너무 자유롭더라고. 근데 그렇죠. 옛날은 옛적에 네. 절대 안 됐죠. 수지 그렇죠. 부모라고 해서 어? 뼈 비리고 살 비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물려준 거 하나도 안 잘랐잖아요. 얘는 상투도 안 잘랐어요. 네. 그렇게 해서 자손을 이렇게 점지를 해서 이제 10달 동안 배에서 이렇게 해서 낳잖아요. 옛날에는. 네. 옛날엔 중절이 어딨어. 그러면 큰일 나죠. 그런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자손도 귀하고 임신이 잘 안 돼. 네. 제가 이렇게 보면 뭐 40일 첫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. 요즘은 또 시험관도 많더라고. 아, 시험관. 거의 시험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결혼들이 늦어서 그런지. 네. 근데 내가 오늘은 이걸로 옛날은 옛적이를 한번 해줘보려고. 이게 뭔지 알아요? 이거? 바늘. 바늘로 네. 나에게는 네. 자손이 몇 명이나 있나? 아, 자손이 몇 명이나 있나? 이걸로 바늘로 확인하는 법이 있거든, 옛날은 옛적에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아들은 몇 명이 있나? 딸은 몇이 있을까? 아, 내 사주에 그게 나오나요? 옛날은 옛적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맞더라고요, 신기하게도. 아. 직접 해봤잖아요. 아, 직접 해보신 거예요? 네. 근데 맞아요. 우리 학교 다닐 때 네. 이런 것들 장난 많이 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이제 내려오는 그런 얘기인데 맞아요, 신기하게. 그래서 내 사주에 자식이 몇 명 있을까? 아들이 몇 있을까? 딸이 몇 있을까? 궁금하지 네. 않으세요, 여러분? 당연히 다 궁금하겠죠? 저부터도 궁금한데? 그러니까 같지 않은 사람이나 네. 뭐 이제 애들 낳은 사람들도 네. 또한 재밌고 이제 자손이 있으니까 시집 보낼 자손들이 있으니까 네. 자손이 몇이 있을까? 또 이제 홍기를 놓친 사람들 네. 과연 애는 있을까?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제가. 하기서 요새는 임신해가지고 네. 초음파 뭐 이런 걸 찍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절대 모르죠. 갖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. 그런데 이게요 또 신기한 거 네. 근데 안 맞아요 이러는 거야. 네. 난 애가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계속 몇 명이 나오는 거야. 네. 근데 유산한 것도 나온답니다. 아, 그럼 총 내 사주에 몇 명이 있는 거? 원래는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그게 나와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재미로 아, 재미로? 재미를 한번 해보시라고. 아, 재미로? 그리고 뭐 요즘은 자손들 제가 점을 봐봐도 자손들이 귀해 또. 아, 그래요? 자손이 너무 귀해. 하고 뭐 하나나 둘? 요즘 하나나 낳고 둘이나 낳고 그러는 세대잖아요. 네. 그런데 한 번쯤 이제 홍기를 놓쳐 막 찾고 나이 마음 바라보시는 분들 급하죠? 시집가는 이제 젊은 친구들 마찬가지겠네. 내가 애들 그 저기 참 그나저나 네. 애만 막 여러 명 나오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아들하고 딸도 나오네. 아들 딸 성별 다 나와요. 아, 성별이 나와요? 네, 방법이 있어요. 획기적이네. 획기적이죠? 근데 옛날 방법치고는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. 굉장히 과학적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, 우리나라가 네.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었다고 봐요. 네,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여주세요. 이걸 이렇게 잡고요. 이제 잡는데 잡고 이제 잡는데 거기다 놓는 거잖아요. 이 혈자리가 있어요. 이 손목에 아, 손목에 손목에 혈자리가 있어요. 거기다 딱 맞추는 거예요. 아, 그 주름진데 얘기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첫 번째 손목 접히는데? 접히는데 첫 번째 주름 정도 될 거예요. 네네. 그 혈자리에 놓고 가장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길죠? 네네. 이렇게 맞춥니다. 사이즈를. 네.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. 맞춰서. 아, 죄송한데 바늘 끝이 그러면 글로 가야 되나요? 그렇죠. 그 중지 끝까지 해서 이게 반 접으라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아. 손에 이렇게. 네. 그래서 가장 긴 손가락에 맞춰서 네. 이게 혈자리예요. 이렇게 손바닥 펴면은 주름이 이렇게 진데 첫 번째 여기 혈자리라고 봐야 돼요. 네. 거기에 맞춰서 딱 이렇게 와서 가운데를 접었잖아요. 이렇게 거기다 바늘을 꼽는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. 이 혈자리에 살짝 놨다가 흔들리니까 네. 이렇게 하면 딸이에요.
돌면 그 동그랗게 돌면 딸이에요? 네, 돌면 딸이에요. 그러면 그냥 돌지 않고 앞으로 뒤로 가는 거는 아들이고? 지금 이건 아들이에요. 아, 이건 아들. 그럼 육 선생님 하나 더 낳았으면 아들이었겠네. 그게 아니라 하나 더 낳을까 생각 중이다.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아들이 몇 있나 봐. 이게요. 재밌네요. 지금 이 나이에 또 더 낳을 수 있다는 망신 아닌가? 근데 육 선생님은 아들과 뭐 애를 가지면 소중한 거 아니죠? 이거 봐요, 딸이죠. 네. 그게 내가 안 흔들려도 그렇게 잡고 있으면 움직여지네요. 네, 움직였어요.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해서 해봐갖고 하나 알고 또 잠깐 뛰었다가 네. 또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? 네, 이렇게 해요. 아, 안 움직이면 먼저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쟀을 거 아니에요. 네. 딱 재가지고 잰 상태에서 아까 혈자 이렇게 논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럼 동그랗게 돌죠. 돌죠? 아, 네네. 제 딸이 있거든요. 아,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. 이제 그 혈자리, 그 손목 접히는 그 주름에서 예. 여기 거기서부터 중지까지 잰 쭉 재요. 그러면 실로 그러면 그 중지까지 잰 길이만큼 거기에 바늘이 꽂힌다는 일이죠?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그 길이만큼 바늘을 거꾸로 들어서 이렇게 해서 쟀잖아요. 네네. 그 바늘을 여기다 꼽았잖아요. 네네네. 그래가지고 제 이렇게 해서 저거 와서 네. 여기다가 이 혈자리에다가 네. 이렇게 너무 돌아요. 아, 처음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했다가 네. 들면은 그렇게 돈다 이거죠? 그렇죠. 아. 이렇게 해서 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잰 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. 네. 아, 그럼 도네. 동구에 돌죠. 네. 그리고 잠깐 또 뛰었다가 나왔을 때 두 번째는 자손이 또 있나? 또 있나? 확인하는 거야. 또 있나? 이제 아들이나 딸인가? 아들이에요. 아, 두 번째 났으면 아들이었구만. 아들. 네. 또 한번 해볼게요. 몇 명이나 있나? 네. 수독됐죠? 네. 저는 아기가 둘인 거예요. 딸은 아들 하나. 딸은 아들 하나. 아들 하나 어디였어요? 그렇게 하나 더 나올까 생각 중이에요. 그런데요, 이게요. 네.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서 아까 제가 그 유산한 것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지금 둘인데 또 했더니 이게 막 돌아. 네. 그럼 자손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. 있거나 안 가졌던 거나. 아, 그러니까 가졌는데 그 안 난 거지. 네. 유산을 했던 거지. 네. 그래가지고 또 해봤어. 또 돌아. 네. 이렇게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했어. 근데 이제는 수독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돈다든가 네. 그 자손 지금 네.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기가 하나가 없어졌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반대 방향으로 보네. 아. 응? 또 새로운 사실을 또 느꼈어.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네. 지금 아까 제가 딱 둘이 아들 하나 딸 하나잖아요. 네. 근데 수독됐잖아요. 네. 그래서 동글게 돌아가면 딸. 네.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 딸. 그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수독했다가 또 올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아들. 이렇게 보여요? 네네. 네, 네. 아들.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쉬었다가 또 올려봤어. 안 움직여요. 네. 없어요. 아, 참 신기하네요. 네. 그리고 그 떨어진 아이는 반대 방향으로 도네요. 그 시계, 그러니까 이렇게 돌았잖아요. 네네.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막 돌아요. 네. 딸인 경우에. 네. 갖고 이렇게 반대로 막 이렇게 또 도네, 보니까. 아, 그래요? 예, 예. 그러면 일반 분들이 내 사주에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? 내 사주에 뭐 딸, 아들, 자식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따님들, 네. 결혼시킬 따님들, 네. 뵙고 있는 자손들 네.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홍기가 꽉 차가지고 과연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? 네. 집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
옛날은 옛적에 전해오는 것들 네. 참 이게 과학적인 것 같아요. 제가 해보니까 네. 딱 맞아요. 딱 맞아요. 딱 맞아요. 네. 그래서 자주 해보 자손이 많아요. 자손이 없어요. 애 갖기 어려워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지만 집에서 한번 직접 한번 실험해보죠. 아... 어? 딸이 몇이고 아들이 몇인가. 그리고 속으로 내가 없애나긴 또 몇인가 한번 해보고 네. 재미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